안녕하세요, 깜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물고기들이 새로 산란을 한게 있어가지고 그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앞에 보이는 애는 폴립테루스라는 물고기 중에 이제 아프리카에 사는 고대어 종류거든요, 이 폴립테루스가. 그 중에서도 서아프리카 기니에 서식하는 라프라디라는 종의 변종이에요. 이거는 지역변이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흔히 국내에선 폴루톤이라고 불리는 애고, 뒤에 조금 더 크기가 큰 애가 암컷 개체인데, 쟨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브리딩이 됐던 폴립테루스 라프라디라는 종이고요. 비키르 계열이라 그래서 폴립테루스 비키르라는 종이 있어요. 보면은 어디 갔냐? 예, 여기 보이는 제가 폴립테루스 비키르라는 종이고, 그 비키르 두 아종 중에 얘네들은 라프라디라는 아종인데, 이번에 얘네가 산란을 했거든요. 특이한 게 이제 저 브리딩 개체는 부모 개체는 전부 다 나이지리아 쪽 개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혀 다른 지역 변이종이 지금 교잡으로 산란을 한 거죠. 이 폴립테루스 라프라디라는 종이 기본적으로 폴립테루스 중에 조금 번식이 까다로운 편이라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데나 일본에서도 아직 번식 사례가 별로 없고,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데에서는 생산할 때 무조건 호르몬제를 쓰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타이밍이 잘 맞았던 건지, 이번에 호르몬제 없이도 그냥 야생 개체까지 들어갔는데 산란이 제대로 이루어져가지고 지금 산란량이 꽤 많아요. 이런 프리필터에 제가 솜 붙여놓은 건데, 여기도 되게 많이 붙어있고, 알이 천몇 개는 난것 같아요, 거의. 이 파란 걸 어소라 그러거든요. 수초 대용으로 쓰는 건데, 지금 이걸 거의 다 덮어놨어요, 알이. 지금 여기 하얀색으로 점처럼 보이는 게 전부 다 알이에요. 갈색 수정란들은 이제 하얀색으로 보이지도 않고, 알 양이 굉장히 많아요. 얘네가 지금 초산이라 산란 자체를 처음 해보거든요, 둘 다. 그래가지고 지금 수정률이 그렇게까지 막 높진 않은데, 그래도 이 정도면 무난해 보이고요. 한 60, 70%? 50%? 뭐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수정률은. 보시면은 이 라프라디라는 종이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생산을 할때둘다 양식 개체를 가지고 계속 호르몬제를 써서 누대 번식을 하니까 두상이 원래 요 야생 개체처럼 좀 날카로워야 되는데 점점 짧아지고 뭉툭해지거든요. 그런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서 이번 개체들은 자연 번식이다 보니까 호르몬제 때문에 생기는 뭐 부작용 이런 것도 없을 거고, 그래서 치어거를 되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생긴 애들을 보통 아레토 폴립테루스라 그러는데, 아레토 폴립테루스 번식은 저도 지금 처음이라 이제 지인분 중에 이걸 번식을 많이 하셨던 분이 있어서 그분한테 조금 조언을 받고 있고요. 치어 양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얘네들 치어들 성장하는 거 한번 쭉 촬영을 하면서 한번 올려드릴게요. 번식기처럼 폴립테루스 번식기를 저한테 얘기를 하셨던 분들이 꽤 계시는데, 이게 제작이 어려운 게 산란 편이, 제가 얘네가 산란을 언제 할지 몰라요. 저도 이걸 정확하게 예측을 할수 있는 게 아니어서, 저도 얘네 지금 하루 어제 외출 갔다 오니까 산란을 해놓은 거거든요. 세팅해 놓은 지좀 됐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제 마음대로 꼭 되는 건 아니어서 얘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란 편을 건너뛰고 이제 산란이 끝난 다음부터 이제 부화, 치어 양육 이런 부분을 한번 중점적으로 촬영을 해볼 생각이에요. 오늘은 그냥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하고요. 다음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